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예, 뭐, 이제 시절이 하수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환율도. 예.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삼중고 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환율에 뭐, 아니, 뭐 이자율에. 부칙이 나름 아닌가요? 오중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오중고, 10중고 한들 뭐, 네네. 갖다 못 붙일까 싶은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하여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계속 많더라고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네, 네. 지금은 또 하다못해 네. 뭐 이자율 얘기만 해도 이자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빨리빨리 올려야 된다. 아, 그렇죠. 빨리빨리 지금 네, 속도가 문제다. 예. 네, 그럼 빨리빨리 올리면 또 큰일 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조금 더 분명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뉴스는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 좀 소개해 드리는 뉴스는 이 환율 방어 관련된 것들인데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그 제목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이랑 통화수합을 체결을 하고, 그거를 뭐 한 100억 달러 정도로 체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미국 통화수합 얘기는 맞아요. 맨날 듣는데. 한참 들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쵸. 난데없이 해? 뭐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 뭐 통화수합을 하냐,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뉴스를 이제 다루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정부가 이번에는. 은행에다가. 네네, 은행에다가 조선사의 뭐 선물환, 이거를 매입하는 거를 80억 달러 매입을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이게 전부 다 환율 방어랑 약간씩 관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파생상품 등을 통한 예, 예. 환율 방어. 예, 저도 아예 파생상품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외우는 뭐. 네네네. 그런 거죠. 뭐. 근데 이제 대충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원래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뭐 국내도 원래 국민연금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해외 투자를 너무 적게 하는 게 항상 계속 문제였어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네. 늘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사실 국내 주식 비중이 줄어들면서 국내 네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해외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달러를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큰 그 손이죠. 손이기 때문에 네. 뭐 연못 속의 고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예, 예.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해외 투자를 뭐 여기서 뭐 이거를 사고 이걸 팔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출렁출렁. 달러를 막 뭉텅뭉텅씩 출렁출렁, 이거를 하는데 네. 시장에 나가서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갑자기 달러가 막 모자라니까 뭐 환율이 막 급등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평상시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는 네. 환율이 계속 예민하니까 지금. 예, 예,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한국은행이 야 시장에 나가서 그러지 말고 내가 줄게 그냥 직접.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원화 주면 달러 줄게 뭐 이런 네네네. 거죠. 네네네. 그냥 한국은행 창고에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직접 주고 대신에 한 6개월에서 12개월 있다가 이거를 그냥 돌려줘라. 왜냐면 뭐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달러가 뭐 사고 팔고 하니까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달러가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 그냥 돌려주고 그러면 시장으로 나올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결하니까 안정적으로 시장을 갑자기 막 달러를 막 사는 세력이 확 들어와서 뭐 가격을 올리고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이 뭐 아무리 큰 손이라고 한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전체 시장에서 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뭐 환율 안정이 되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1%가 작은 건지 큰 건지 사실 판단이 사실 안 서요. 우리 전문 영역이 아니니까요. 네, 1% 그냥 작은 것 같지만 사실 1%가 들어와서 확 막 이렇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달러를 사는 거니까 뭐 달러가 필요해서 사는 거는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직접 영끌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뭐, 아, 내가 살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와서 사가세요. 그 정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사실 근데 국민연금이 오히려 더 여기서는 더 좋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편해진 면이 있다라는 건데 그동안은 이걸 안 해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국민연금이 매번 달러를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가서 조달을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고 예. 팔 때 분명히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로부터 발생하는 또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늘 원하던 반대 잘 됐다. 그동안은 안 들어주다가 이번에 환율 문제가 생기니까 들어주는 거고 그렇다고 근데 이게 환율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정도로 엄청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이제 평가고요. 네, 네. 비슷한 차원에서 조선사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요즘 이제 그 조선사들이 조금 경기가 괜찮아져서 선박 수주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선박을 수주를 하게 되면 우선 계약을 맺으니까 달러가 왕창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대금을 이제 선박을 인도하면은 그거에 따른 대금이 들어올 테니까 그거는 뭐 몇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한참 후의 얘기 보통 몇 년 후겠죠 한번 네. 좀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이거는 배만 지어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오는 돈인데 문제는 이 장부는 원화로 돼 있고 들어오는 대금은 1년 달러로. 후, 2년 후에 뭐 더 한참 후일 수도 있죠. 이제 달러로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사실은 달러를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지금 받으면 굉장히 좋죠. 예, 네, 원화 가치가 네. 나아져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좋은데 뭐 몇 년 지금 받는 게 아니니까. 지금 받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받기로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을 시점에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에서 하는 일은 선물환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미리 환율을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땡겨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받을 달러를 지금의 원화로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뭐. 이제 해칭이라고 하죠. 네, 네. 그 위험을 어떻게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네네, 흔한 네. 방법들 중에 하나고, 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뭐 이제 상품 인도하고 하는데 기간이 네네. 걸릴 경우에, 사실 우리 왜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그 선물 거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 이제 뭐 3월 인도분, 뭐 6개월 인도분, 이런 식으로 네. 인도, 그러니까 인도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물건이 넘어오는 시점은 앞으로 뭐 한 3개월 후인데 이미 이제 그거를 지금 환율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네네. 선물 계약들을 맺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것도 아주 원활하게 됐던 게 아니라 이게 일정 금액 이상 안 해주고 이랬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서 그 시중은행 보고 야 적극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조선사가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어쨌든 달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선물로 땡겨서 지금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제 마치 달러가 들어오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바탕으로 은행들이 해외에 나가서 거래를 하니까 예, 거래를 해서 달러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환율 안정에 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복잡하긴 한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뭘 보여주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예, 있다. 최선 달러 방어, 그러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굉장히 애쓰고 있다. 당국이 물론.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도움까지는 안 되고. 아, 그렇죠. 사실은 뭐 무역 적자가 네, 이렇게 수개월째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막는 거 가지고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기는 하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연못가에서 잔돌멩이 던지는 거 정도의 파장은 네, 네, 네.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네. 절실함이 좀 묻어나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긴 좋아요. 예를 들면 시중에서 어떤 얘기도 있느냐면 국민연금이 지금 워낙 큰 손인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자산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무 국내 자산만 국민연금이 많이 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투자가 제대로 되겠어? 좀 해외 나가서도 사. 이거거든요.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 원화 가치가 너무 낮고 달러 가치는 높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에 나가서 막 사야 되는 게 맞냐 지금 시점에. 그렇죠. 환차손이 생기기 쉽죠. 네네네. 지금 사면. 예. 네. 나중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그 주식 매도하게 되면은 네. 그 주식 자체에서는 수익이 나더라도 그 그렇죠. 환율 차이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네. 수 나중에 가서 환율이 지금은 1,400원 이렇게 하다가 뭐 1,100원 이렇게 뚝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거든. 다시 원화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늘리는 게 맞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내 투자를 더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게 오히려 보면 더 중요하고 큰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늘 하던 거를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덜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시장에 약간은 그래도 좀 도움이 돼. 근데 그 약간 가지고 과연 환율이 잡힐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능력이라든지 네네네. 운용 결정이라든지 하는 거는 한번 또 우리가 다뤄볼 만한 주제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아주 근본적인 것 같진 않다. 예, 그래서 이게 요즘 나오는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예, 다음 가져온 뉴스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른바 K-텍소노미의 원전이 포함된 것에 대한 아 이게 기대입니다. 이제 작년 대선에서 갑자기 그 등장을 해갖고 우리 뭐 리백이 예, 각종 용어에 엄청 아리백 뭐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모르던 걸 갑자기 막 많이 배웠는데 예, 예. 그새 좀 지나셔서 아마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예, 그 텍소노미라는 말 자체는 사실 용어집 약간 그런 의미인데 네. 이게 조금 특수한 의미로 어떤 그 친환경 분류 체계, 그러니까 그렇죠. 녹색 분류 체계 이런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유럽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아, 그래서 EU 텍소노미가 사실 제일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니까 뭐 석탄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줄여. 그러면서 그거 말고 우리 친환경적인 거 가르쳐 줄게.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거. 네, 그게 바로 이제 EU 텍소노미인데 원래 원자력 발전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 있다가 그렇죠. 지난번에 작년에 EU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을 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9개월 만에 바뀐 K-텍소노미라고 지금 타이틀이 나온 거고요. 원전 포함이 됐고,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재점화됐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경제 활동의 기준인 녹색 분류 체계,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사실 뭐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싸고 탄소 배출량도 제일 적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발전원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제가 되게 복잡하게 구체적인 수치들을 가지고 왔지만 근데 알고들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EU 텍소노미에도 그 올해 이제 7월 6일에 원전이 정식으로 포함이 됐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탄력을 받은 거죠. 봐봐 EU도 했어. 그렇게 막 예민 떨고 막 네네네. 그러더니 EU도 했잖아. 이게 약간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고려도 분명히 있죠. EU의 네네. 에너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맞습니다. 잘 알려진 상황이고 네네. 게다가 또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근데 요란하게 우와 이제 원전 뭐 친환경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달려 있는데 일단 연료 부분하고 폐기물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연료 부분은 아유 이거 뭐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고 저항성 핵연료라는 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뭐 조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 불이 나도 잘 안 타는 뭐 약간 이런 뭐, 것처럼 예, 비슷한 그리고 이제 또 예. 원전 관련해서는 예. 그 저기 냉각수 문제잖아요. 냉각수가 충분히 식혀주지 않는 상황이면 일본도 네네네. 그랬었고 체르노빌 때도 그랬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데 보시면은 31년 이후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직 그 기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서 31년 이후에 이거를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폐기물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중준위까지는 네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조건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무슨 원전을 엄청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네네. 거는 어느 정도 좀 과장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조건들을 맞추는 것도 지금 기술 수준에서 과연 언제쯤 가능할까? 약간 네네. 갸우타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EU의 그 조건 붙인 거랑 좀 비슷하게 간 그쵸. 거네요. 예, 네. 예. 그 사실 그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EU의 결정에 굉장히 힘입은 바가 있기 때문에 EU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조건으로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논란이 있었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상황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과연 이 기술적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 같은 처리장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보면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10년 안에 될까? 해결이 될까? 네. 뭐 6, 7년 걸리는 게 굉장히 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원자력 발전 말고는 답이 없는 게 또 지금 현실이에요. 예, 예, 현실이. 예, 여기 뭐 복잡하게 써놓으셨는데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더라도 태양광이 85톤인데 똑같은 전류기를 생산하고 원전이 28톤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거의 3분의 1보다 더 3분의 1? 그보다 더 이하인 거잖아요. 그 사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바로 그 요번 주 심층 뉴스에서 다뤄드릴 내용도 그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제 보고서의 내용에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이 네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좀 장밋빛이다 이런 지적이 네네.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해야 네. 될까 말까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원전은 사용하는 것이 거의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 없이는 달성이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그 원전도 친환경이라고 쳐줄게라고 해서 그 결국 안전 문제를 계속 내세우는 그렇죠. 건데요. 예. 그 조건이 너무 지금 현재로서는 달성 불가능한 조건이니까.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네네. 예. 그래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뭘 완화하든 어쩌든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 나가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네. 이유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유만.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결국은 그 전문가들이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봐도 원전 말고는 답이 없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지난 진짜 5년 이상 막 뭐. 네, 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원전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방향으로 천천히 나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제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한 그 어떤 분이 저 아는 분이 보시고서는 갑자기 네네. 무슨 율동이냐며 깜짝 놀랐다고. 아, 그래요? 뭐 작년에는 더 작년에는 좀 덜 과격했나요? 아니면 잊어버리셨나? 아... 네,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게다가 새로운 네네. 제스처를 배워왔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예. 그 영화에 나왔던 영화 물론 뭐 이제 다른 그 유튜버들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네. 아, 보지는, 기대 수준을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신데 보지는 마시고요. 아, 네네. 그 저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네. 됐는데 여기 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굳게 마음을 먹고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저도 따라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대박날 수도 있어요. 네. 언젠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